예,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내년도 새 설계를 담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힘쓰시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긴 장마와 수해 피해 등 거듭된 대형 악재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누렸던 평범한 삶이 과거의 기억처럼 되었고, 사회적 관계가 온라인이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었고,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선방은 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심리적 우울감은 우리가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직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인내와 협력, 서로를 위한 배려가 계속되어야만 전대미문의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시의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년 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민선 7기가 내년이면 어느덧 3년을 맞습니다. 임기 초부터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착실하게 준비하고 꿋꿋하게 추진한 결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의회의 지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력에 힘입어서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절됐던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됩니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 내륙철도 역시 내년에 충주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우선적으로 개통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나 둘씩 난제를 해결하면서 단계적인 사업 승인을 거쳐서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부흥과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간 공들였던 시내 거점별 공용 주차장 조성도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마침내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시면 더 멋지고 편리한 주차 공간이 되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이 밖에 복하일교의 지정체 해결을 위해서 추진했던 유산 고담간 도로를 정상 개통하였고, 서경 상봉간 도로 등 시도 3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15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 3개 노선을 완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순환형 시내버스 운영과 이천 잠실관 강역버스 개통에 이어서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노선을 추가해서 개통에 준비하는 등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개원, 그리고 남북권 통합보건지소 전문의 배치 등 복지 인프라를 강화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과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역화폐 인센티브, 긴급재난지원금 선제적 지급, 그리고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소외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그리고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임금예표 2000살 고유품종개발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외기관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평가에서 각각 대한민국 최고영예 태평양 포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도자산업특구 장관상, 지방세정운영평가 최우수,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식량작물기술보급 활성화 부문 대상 수상 등 값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분들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00시 080 전화 출입 관리 시스템은 전국적 방역 우수 사례로 꼽혀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시정 발전을 이뤄낸 것은 2000시 의회와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경제 전망과 우리 시 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 공급되어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이동성이 회복되고 내수 경기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에서 6%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올해 마이너스 5.1%에서 가파른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보급 지연, 코로나19 재확산 등은 경제를 다시 위축시킬 불안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1.1%에서 내년도 3.1%로 회복이 예상되고 올해와 내년도 합산 경제 성장률은 2.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로 선방할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SK하이닉스 법인 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4.6%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존 재원 등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8,491억 원, 특별회계 2,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8억 원의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늘어난 재정으로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일자리,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행복 증진을 시정 목표로 시민 생활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과제로는 먼저 참여와 소통,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소통 홍보 담당관을 두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는 데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기업 지원과를 분리해서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 정책팀을 운영하는 한편 장원과 창전동에는 복지 정책팀을 추가로 신설해서 행복 공동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천문화재단을 출범시켜서 시민들의 문화적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우리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서 시민 여가와 삶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천은 화목회의 등 소규모 공간 미팅을 강화시켜서 시민의 생활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정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청년 공동체 사업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서 다양한 민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피부에 와닿고 내 삶을 바꾸는 주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 주신 416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고 누리는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3살 양육의 기적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교육공동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쁨을 제공하고 읍면동에 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추모의 집 제2 봉안당과 시립 화장 시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선진 장사 문화를 조성하고 화장장에 따른 불편이 머지않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시민들에게 보급되는 그날까지 감염병 대응 집중관리 체계를 긴장감 있게 운영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그리고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보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강화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천형 시민행복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이 경제 침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올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발행해서 골목 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백사지구 농업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 피해가 큰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지역균형 뉴딜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경제 활력과 그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2000형 시민 행복 뉴딜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 연계 사업은 지방비 매칭으로 투자하고 이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규 SOC 사업은 가급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투자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저탄소 녹색 도시 생태계 구축과 문화체육 관광 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향후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계획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로 1년 6개월간 장기 지연되었던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23년 6월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본격 추진하고 이천 역세권을 시작으로 3개 역세권이 단계적으로 개발되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천 흥천간 국지도 75선과 일죽 대포간 지방도 3위 9호선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 건의를 하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서는 동이천 나들목 설치와 중부 내륙철도 이천 충주선 개통을 비롯해서 지역 내 72개 도로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일호와 영창로를 중심으로 대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과 복화천 친수공간을 확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교통복합시설,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경기마음관광케어팜,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권은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과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개선 정비하고 재난 취약 지역은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방범용 CCTV를 우범 지역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세우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해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간이 측정망을 구축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스마트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도심과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의 완벽한 차단을 위하여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대내외 여건과 주요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전 사업을 뒷받침할 2021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 예산 담당관과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코로나19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류창고 대형 화재 인명사고와 수해까지 전례 없는 악재의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발벗고 나서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 덕분에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내 이웃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민 모두는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고동락 공동체,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이천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